지난 2004년 10월 100년 가약을 맺어 올해로 결혼 8주년을 맞이하는 현 정혜영 부부는 아니 아이 한 명 엄친아로 키우기도 빡빡한 이 불황기에 그것도 무려 4식이나 낳은 현 정혜영 부부. 오호, 대체 어떻게 내 아이를 엄친아로 키우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냘픈 몸매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결혼 8년 만에 내 아이를 낳은 다산의 여왕 정혜영. 근데 엄마 냄새도 맡고 이렇게 입을 오물오물 정말 희한했어요. 정말 사랑으로 예쁘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야 엄마 마음이죠. 엄마 지난해 7월 넷째 하애리를 낳은 정혜영은 명품 산후조리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강남에 위치한 D산후조리원. VVIP 전용인 이곳은 고품격 산후조리와 최고급 식단, 무엇보다 스킨케어, 전신관리 등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출산 직후 바로 날씬한 몸매를 되찾을 수 있다는데요. 고소영도 이용한 이 산후조리원의 비용은 2주에 무려 1,500만 원 선. 사회 지도 중에 윤리란 이런 거야. 일종의 선행이지 선행. 나 가정교육 이렇게 받았어. 바로 어릴 때부터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육아법. 현 정혜영 부부의 아이들은 첫 생일날 돌잔치 대신 서울대 어린이병원 환우들에게 2천만 원씩 기부하는 동시에 매년 생일날 365만 원씩을 청각장애아를 위해 기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하랑이가 돌잡이로 뭐를 잡았냐고 묻는다면은 저희는 우리 하랑이는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생각은 그만.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와, 이연. 닮고 싶은 연예인 부부 1위답게 아이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몸소 알려주고 있는 현 정혜영 부부가 명단 공개 4위에 올랐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